네, 이번 대통령 선거 저조한 성적을 거둔 정의당은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역시 당 역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뭐 우선 참 이번 이제 양 진영 대결이 좀 극단적으로 대립한 선거였는데, 뭐 그 구도 속에서도 뭐 사표론이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 심상적을 찍으면 좀 사표가 된다. 또 하는 두려움도 이겨내고 우선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예. 뭐 선거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한 일주일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되게 힘든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래 처음부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진보 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팔을 딛고 갈 건지 좀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좀 약속을 좀 끝까지 지키면서 일관되게 좀 선거를 저희들은 임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예, 선거 말씀하십시오. 과정에서 좀 양당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배제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 테이블에 올려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정치를 이번에 좀 일정에 좀 보였기 때문에 정의당의 정치의 가치 존재 이유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좀 각인하고 확인된 선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급 위주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서울 네. 부동산 표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번 선거를 좌우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히 뭐랄까요? 우측으로 지형 자체가 쏠리면서 정의당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이번 선거에 좀 아쉬웠던 게,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게 이제 경제정책에서도 어떤 재벌 기업 쪽 팬덕이 중심의 선거. 사실 5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존중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당시 이제 후보도, 일야당 후보도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약속할 정도로. 예.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시대적 과제를 사실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은 높고 또 그런 어떤 부동산이나 경제 정책에서의 변별력은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진영 좀 동원 정치 대결 구도 이런 속에 사실 정의당의 설 자리가 굉장히 좀 좁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심상정 후보에게 12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쏟아졌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뭐 심상정 3번을 마음으로는 찍고 싶었는데 네. 혹시 심상정 찍으면 좀 1번이 된다 또 2번이 된다. 좀 이런 분들이 좀 소신대로 찍어주지 못한 미안함 막 이런 게 막 후원금으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심상정 찍을 사람이 주로 이재명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네. 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보면은 이번에 워낙 비호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상정 찍을 사람들이 이게 양 진영이 대결되다 보니까 2번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좀 미안한 마음이 공감 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누구를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고 누가 미워서 그냥 그렇지. 찍은 선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 네. 덜 나쁜 사람 뽑기 위해서 이렇게 대결을 해줬죠. 서로 생각에. 예. 네. 당도 지금 저 존립 자체 위기감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후보는 이게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이자 바로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느끼는 위기감 같은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뭐 정치적으로 외행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소외된 또 배제된 사람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호명을 하면서 예. 어떤 변화를 주도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투표 당일날 고 이해람 중사 빈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일 다 되었는데. 예. 그 아픔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 후보들한테 다 호소를 했는데, 다 침묵하고, 할 때,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게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해서 되게 좀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진보정당의 그 정치가 이래야 된다. 존재이고 이런 것도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득표율로 기반이 좀 나타나야 이게 좀 힘이 생기고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당이 어떤 뭘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될지. 이거는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영역에. 과제를 좀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의당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 시대적으로 보면 탈 이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공약들도 뭐 소확행 공약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권자들도 물론 뭐 서로가 진영 싸움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유권자들 자체가 이제 개인주의화 됐다 소구 개인주의 사회처럼 네. 그래서 네. 개인들의 어떤 이익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좀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누차 선거 때 이야기했지만 지표적으로 보면은, 경제대국 10인데 노인 빈곤율이 한 세계 1위고, 또 자살률 세계 1위죠. 이 소득 격차도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죠. 예. 또 일터에서 죽어가는 이 중대재해율도 1위죠. 예. 이런 시대적 과제를 부여잡고, 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좀 정의당의 노력이, 그동안 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든 속에서 이런 게 굉장히 더 객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개인주의화가 되는 남을 이겨야 내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좀 그런 것이 그건 저는 본질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불평등과 차별 예.를 만들어낸 예. 결국은 이제 다 아픔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우측으로 가면서 네. 정의당은 그 과거의 이념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 설정을 두고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노선 갈등이랄지. 제가 이제 예. 지난번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정의당이 참 최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이중대 소리거든요. 네. 되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되게 좀 모멸감을 느끼는 소리이기도 한데 예. 제가 작년 3월 달에 당대표로 올라와서 우리 당에 좀 그런 독자적 정체성을 좀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사실 많이 주력을 좀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어떤 민주대 반민주 예를 들면 최악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이런 논리들이 그동안 많이 행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지배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당이 독자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하면서 당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당이 예. 뭐 정치란 거는 늘 어떤 공동의 가치를 갖고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분명하게 더 채워나가야 된다. 선거 막판에 그 민주당이 제기했던 정치개혁을 만약에 진짜로 추진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이제 대선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표단 얘기도 하고 할 건데요. 예.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 개혁, 그다음에 통합 정부, 통합의 정치 뭐 이런 걸 양당이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양당이 대결 정치가 아니라 다원적 어떤 민주주의 다당제로 나아가는 네. 그런 게 되려면 결국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정치 개혁은 그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해서 그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